다음 IB DP 학생들. DP 학생들은 이게 보시면 좀 재밌는 게 DP는 한번 보시면 이게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12학년 되어져 있고 특이한 거는 하나가 있죠. 그 지금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AP 미국 교과 과정 학생들은 10학년, 11학년 때도 이렇게 SAT나 AP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DP는 12학년 때 막판에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 방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고부담 시험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한번 말아먹으면 망치면 이게 복구하기 좀 힘든 이런 시험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플로마 과정에서 가장 이제 이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MIP 과정인데 MIP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미국 교과 과정이나 IGCSE와는 달리 1년 이상 교과목을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G9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과학이다. 그럼 통합과학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생물 한달 잠깐 배우고 뭐한달한달반 잠깐 배우고 물리 한달한달반 잠깐 배우고 그다음에 화학 한달한달반 잠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세이형 과제로 과목 성적을 산출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미국 교과 과정 학생들은 테스트 점수가 보통 학교에서 한85%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MIP 과정에서는 에세이형 과제가 거의 한 절반 이상 테스트를 치더라도 인클래스에서 뭐 에세이 적어낸다든지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만 잘 쓰면 여기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플로마 학생들이 가장 큰어좀 이렇게 난이도는 이게 문제점은 뭐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잠시만요. 네. GCSE나 미국 교과 학생들은 대학 선이수 과목에 해당되는 AP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한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최소 1년에서 2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플로마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져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선생님들 과제하면 수업하는 것보다 과제 주고 프로젝트 주고 리서치 해라. 그 에세이 해라. 그 점수 주고 그게 공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10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공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건너뛰고 대학교 1학년 과목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DP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P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특히 MIP 하는 학생들, 학교마다 조금 이게, 코디네이터들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유능하신 분들이거나 조금 이런 상황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학교는 디플로마만 운영을 합니다. 11학년 때. 11, 12학년 디플로마만 운영하고, 8학년부터 9학년, 10학년 때까지 미국 교과 과정이나 혹은 영국의 GCSE 과정을 도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문제는 없는데 나머지 뭐내 MIP로 우리 애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MIP Middle Year Program이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각자 도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 예, 각자 요 학생들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MIP 해고 딱 했더니 3개월 잠깐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이 내가 뭘 들었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1년 내지 2년 정도의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디플로마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이제 공통사회나 과학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11학년 때를 이제 이거 해놨는데 11학년 때 만약에 이제 매스를 들을 거다. 캠을 들을 거다. 내가 이콘을 뭐 HL이나 SL을 들을 거다. 이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시면은 이미 언제? 10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 매스 진도에 해당되는 하이어 레벨에 해당되는 프리퀘 과정이나 AP퀘 과정
끝나주셔야 됩니다. 선행으로. 네, 뭐 채팅을 저한테 주셨네요. 네네, 아,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군요. 하게 되고, regular honors chemistry나 요런 쪽 학생들은 요것도 공부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거 1년을 공부해 줘야지 캠 가서 뭐 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블록을 제가 쳐놓은 데까지 해가지고 10학년 때까지 요것이 다 공부, 이게 다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은 디플로마를 들어갔을 때요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다 이제 10학년 때까지 공부해 놓고 11학년 디플로마 1학년 들어가기 전의 여름 방학에서 뭐 하느냐? 학원에서는 수학을 디플로마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미적을 합니다. 미적. 보통 앞에는 보통 이제 그 IB, MES, AAHL 앞에 부분이 전부 다 뭐 1차 방정식 또 나오고 2차 방정식 또 나오고 뭐 고차 방정식 또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건너뛰고 바로 칼큘러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칼큘러스를 들어가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이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들은 언제? 이미 10학년 때 특히 칼큘러스와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스와 칼큘러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내가 공부했던 것으로 다 DP 성적이 이미 뭐가 된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공부가 다 됐어? 그러면 11학년 때 가서 진도를 열심히 듣죠. 제가 말씀드렸죠. 디플로마는 혹은 IB는 에세이 과제가 많다고. GPA 잘 받으려면은 학생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IBO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마크 스킴, 점수 기준표, 루브릭 다 평가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러면 다 좋겠는데 상당수가 그러지 않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IBDP 같은 경우는 뭐가 많다고 했죠? 에세이 과제가 많다고 했죠. 그럼 에세이 점수 잘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사이언스도 그렇고 캠도 그렇고 랩 리포트 제출해야 된다. 그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 풀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어요. 과제로 그 점수 부여하겠다. 그럼 학생이 굉장히 잘 풀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잘못 푼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제가 나왔을 때마다 튜터 선생님이랑 같이 그 에세이를 같이 작성하고 에디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죠. 한 예로, 진짜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10학년 때까지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든, 뭐 매스든, 캠이든, 뭐 CD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과제형 수업에서 점수 부여되는 대로 가니까 1대1로 개별 지도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지도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검토가 된 에세이가 나가니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DP 성적이 이때 결정이 되고 1대1 개별 지도를 통해서 GPA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2학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겨울 방학이 잠깐 옵니다. 한 2주, 3주 정도가 되는데 칼큘러스하고 수학은 스탯하고 벡터를 학원에서 합니다. 보통. 이거 두 개를 하거든요. 그다음 캠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하고 매크로 이코나고 글로벌 이코노미 요거 정도를 해주면은 진도 IB 진도 전체가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또 종결이 되어야 되고 종결이 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시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은 학생들이 10학년 이전에 그 10학년까지 이미 캠 칼큘러스 같은 공부가 프리켈 같은 공부가 다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돼 있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11학년 2학기를 시작합니다. 쭉 시작을 하죠. 자, 11학년 2학기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슬슬 이야기합니다. IA 뭐 제출해라. 뭐 미팅하자. TOK 미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을 맞이하죠. 그러면 보통 이 여름 방학 때는 뭐 하느냐? 자, 이 세컨 이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마다 보통 이 열심히 진도를 빼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들이 진도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콘 같은 경우는 뭐 매크로 이콘까지 다 마무리 지어놓고 마무리 것만 그러니까 글로벌 이코노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좀 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선생님들께서 자, 지금부터 아이의 우리 집중해서 우리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진도가 천차만별이다. 이거 천차만별. 천차만별이다. 또 선생님들 뭐 IB에서 일정의 데드라인도 주긴 줍니다만 그 솔직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도를 종결시키고 이때는 1대1 개별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된다? 내가 부족한 것들, 학교에서 진도가 안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IA를 마무리를 하시거나 단원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뭘 위해서? 그 다음 해에 뭐 하니까? 시험을 치니까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단원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학년 1학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학년 1학기 되면 IB나 AP 한번 다 공부하셨으니까 IB 공부하셨으니까 12학년 1학기 되면은 주변에서 학생들이 들썩들썩합니다. 뭐라고? 나 어디 미국 대학 원서 쓰는데? 홍콩 대 쓰는데? 너 영국 쓰는데? 너안 쓰니? 나 써야지.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해외까지 나왔는데 한번 써봐야지. 한국은 나중에 뭐 재외국민이나 뭐 특례 전형 한번 써보기도 하겠지만 미국, 영국, 싱가포르, 영국 다 한국 다 써보고 나서 가장 괜찮은 대학 골라가겠어 라는 마인드가 막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12학년 1학기 때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해외 대학 원서 지원을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컨설턴트 한 분들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신청하시면은 컨설턴트 선생님도 어떻게 하나요? 뭐 얼리니까 빨리 대학 원서 그 에세이 써라, 액티비티 정리해라, 뭐 SAT 빨리 시험 쳐라, IB 빨리 빨리 해라. 뭐안 된다, 뭐더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학년 1학기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거의 집중을 못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12학년 1학기 하면서 집중을 제대로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때 뭐 내가 새로운 단어는 공부한다? 학생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에는 해외 대학 원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IA 마무리, 선생님도 막 IA 뭐 드래프트가 이제 뭐 제출하고 빨리 나랑 미팅하고 뭐 나오거든, 뭐 코멘트 막 이상하게 날라오고 막 갑자기 뭐 선생님도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학년 1학기 때는 진도가 다, 이 12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원이 있으면 안 되고, 11학년 2학기를 끝나는 시점에 IB 마무리를 하고, 여름 때, 2학년 들어간 여름 때, 개별 지도라든지 아예 마무리를 시키고 단원 보충을 해가지고 해외 대학에 조금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셋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12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은 겨울 방학 때뭐 할까요? 그럼 문제풀이 하는 거죠.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학년 2학기 1월달, 6월달에 IA나 EE 드래프트 제출해라고 이제 막 서밋해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3월달에 목 이그잼 나오고 5월달에 파이널 시험 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8, 90대 교과 과정에서 고등 교과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블럭을 시켜놨죠. 시켜놓은 이유는 첫 번째, 요거에 있는 11학년 1학기에서 나오는 성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좀 제가 해놨습니다. 이유는 1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조금 단원 내용이 좀 쉽습니다. 성적이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11학년 2학기 가면은 갑자기 디플로마에 관련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성적이 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막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부터 해서 집중력이 안 생겨요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집중력이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을 잘못 받고 난이도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 특히. 안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력을 하고 싶은데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1학기 때 디플로마 성적을 믿으시면 안 된다. 11학년 2학기 때 정말 정말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여름 방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라든지 그또 그전에 사전 학습, 여름 방학, 1대1 개별 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면은 DP는 성공을 하시.